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무려 55만원짜리 페이셜 스파를 받고 왔습니다. 장소, 레스케이프 호텔 8층, 인스타각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19세기 파리의 벨 에포크 시대를 컨셉으로 지어진 부티크 호텔이라 그런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엘리베이터. 프랑스 상위 1% 피부 개선 전문 브랜드인 비올로지 코쉐시. 잠시 정확한 발음 듣고 가실게요. 비올로지 코쉐시. 스파 바이 보테비알. 전 세계 72개국 특허 호텔과 리조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 전통 스파 브랜드인 비올로지 코쉐시와 페르메스 마린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파 바이 보테비알은 피부 진단법을 통하여 다양한 요인들로 나타나는 피부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고객 맞춤 처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본사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닉을 전수받은 전문 테라피스트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며 세상에 감동을 선사합니다. 스파에 사용하시는 제품들과 문진표, 뭔가 신기하게 생긴 기계들과 대리석 조말론을 보니, 아, 대기실. 오늘 너는 뭘 봤냐? 80분에 55만원짜리 세컴포. 왜? 제일 비싸니까. 왜 비싼가? 요기 요거 세컴포 트리트먼트는 비올로지 코쉐시의 최첨단 기술이 농축된 바이오시민용 안티에이징 치크 트리트먼트입니다. 히알루론산 80% 캐치와 고농축 세럼으로 수분 함량을 높여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리프팅 효과와 피부 볼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고성능 특수 트리트먼트입니다. 한마디로 비싼 거 하나 더 써주신다. 뭐가 그리 다른가? 추천하시고 가장 많이 받으신다는 27만 5천원짜리는 피부 타입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지만 세컴포는 예민 피부, 노화 피부 상관없이 다 맞는 부스터입니다. 세컴포 트리트먼트의 순서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신기하게 쳐다본 저 기계로 피부 진단을 내려주시는데요. 주의사항, 페이셜 라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 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미리 예약할 때 저 피부 진단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약 30분 정도 더 일찍 오셔서 받아야 하신다는 점, 매일매일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눈가의 주름이나 얼굴에 신경 쓰이는 부분, 비대칭, 색소, 탄력, 모공, 매니 등 많은 질문에 답한 뒤 저렇게 신기한 기계로 얼굴을 톡톡 찍어서 확인하면 그래프가 뜹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 나왔지만 굳이 자랑하고 싶은 탄력 부분, 아 이게 몇 년 전에 울세라의 효과? 라고 믿고 싶어요. 스파 받을 공간, 오늘 사용할 제품들, 다이슨 다이슨, 폴미체, 개별 포장되어 있는 브러쉬, 고급진 금색 샤워기, 페르메스 마린 샴푸 바디워시, 와플 질감의 샤워가운, 조명을 낮추 주고 스파 음악을 깔면 다 벗고 베드에 눕는데요. 이번 마사지 베드는 반 물침대 제형이었습니다. 너무 꿀렁? 아니고 꿀렁? 배도 따뜻하라고 핫팩 같은 거 넣어주시고요. 다리 부분을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은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쓸 세컴포를 뜯어주시는데요. 한 사람당 한 팩 시스템, 패치, 세럼, 히알루론산이 손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게, 클렌징 단계,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드리고 밀크 타입과 워터 타입으로 클렌징, 오투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으로 피부 정돈 밸런스를 맞추어 드리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제가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없어진 느낌? 과장 좀 보태서 10살 이후로는 못 느껴봤던 느낌? 패치를 어디다가 붙일 건지 설명 플러스 상담? 아까 보여주셨던 히알루론산 세럼, 세럼을 먼저 도포해드리고 세럼은 한 통 다 사용해드립니다. 한 팩에는 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부터 붙이겠습니다. 보통은 리퀴드를 도포하고 붙이고 바로 녹이지만 오늘은 촬영을 위해 위치 보시라고 이따가 녹여주겠습니다. 반쪽만 한 상태인데 뭔가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차오르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볼이 살짝 붉으셔서 세럼 비오상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지를 복구해줄 수 있는 비닉스 마스크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림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냄새가 특이하네요. 인공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의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 프로틴 마린 아이패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올리고 두피와 다리 지압 마사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는 굉장히 차가운 이 무언가로 얼굴 온도를 확 낮춰주시는데요. 저는 받을 때 안 보이잖아요. 외국 스파 사진 보면 막 파란색 물 들어간 걸로 해주시길래 오 그건가?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파란색 예쁘니까? 선크림? 립밤, 내 의지가 필요 없는 배드에 의해 일어나면 바다라 뽀. 처음보다 붓기도 빠진 것 같고. 아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었어요. 저때 저도 이런 표현을 할 줄은 몰랐지만 즉각적으로 차오른 피부, 뭔가 딱 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페이스 테이핑인가?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붙여준 것 같은 느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것은 마사지 받을 때 발라드릴까요? 물어보신 베이스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같네요. 저는 안 발랐어요. 테르메스 마린의 바디로션. 안 발라볼 수 없죠? 정말 원료의 향? 건강해질 것 같은 향? 효과 있을 것 같은 향? 대기실로 돌아가면 이렇게 오늘 쓴 제품들과 아까 진단받은 피부 성적표, 남은 세럼을 챙겨주시거든요. 며칠 하다라뽀인지 안 씻고 하루 반 딱 풀 느낌은 언제 없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서서히 내려오거든요. 한 8시간 정도 갔어요. 처음에 즉각적인 리프팅과 플럼핑 효과, 이 부분 솔직히 인스타 광고 같다 생각했었는데 진짜 되긴 돼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피부 진단을 해주시고 들어가서인지 뭔가 피부 피부과의 느낌? 근데 저 피부과 시술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피부과 경험이긴 해요. 메뉴판 보고 가시죠. 페이셜에서 보통 받으시는 것은 부스터 VIP O2고요. 60분짜리와 90분짜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분에는 5가지가, 90분에는 4가지가 있고요. 동일한 순서에서 부스터만 다르게 들어가고 프로그램명만 다릅니다. 60분, 90분 뭘 골라야 합니까? 아무래도 시간 차이 때문에 제품의 양이라든지 테크닉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테크닉은 동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활력대가 떨어져 있으시거나 연령대가 많이 높으시면 90분짜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가볍게 피부톤이라든지 안색 정도 원하시면 60분짜리 추천드리고요. 색소 개선 프로그램, 민감한 피부의 예민도를 낮춰주고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해양성 마린 성분을 이용해서 수분을 넣어줘서 리프팅 효과와 늘어진 모공을 조여주는 프로그램, 플럼핑 효과도 있으면서 아하랑 바하 성분이 있는 화학적 필링도 들어가는 프로그램, 여드름이 있으시거나 얼굴에 볼륨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O2 성분을 이용해서 안색을 맑게 해주고 안티 폴루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페이셜과 바디를 동시에 받고 싶다. 페이셜이 1시간 포함된 세레모니나 전이 추천드립니다. 바디 프로그램 중에서는 무엇을 추천해주십니까? 릴렉세이션 트리트먼트나 딥 머슬, 아니면 바디 1시간에 스크럽 또는 마스크를 해드리는 시그니처의 릴렉싱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레 VIP O2, 요거 이제 클렌징 밀크고요. 무난하게 추천해주신다고 해서 요거랑 요 샘플 키트 한 분께 보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다들 아시죠? 그냥 쌍욕만 아니면 되는 댓글? 왜냐면 그 추첨할 때 제가 아니고 사이트로 추천해요.